짜잔. 샤워하다가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지금 몇 초 남았지? 지금이 10초 남았대요. 선배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애기. 아란이는 새해 되자마자 쉬었어라. 아란이 일로. 우리 아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럼 다시 조금 머리를 더 말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별아랑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짜잔.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한비 올해도 언니 못난 언니 잘 부탁해. 나 할 수 있겠지? 오! 자 하나 둘 셋. 우리 소원 빌고. 아니야. 그 속으로 빌어야 돼, 엄마. 하나, 둘, 셋. 와! 이따가 해돋이 보러 갑시다. 아, 맞다. 그 전에 우리 치킨 먹방 해야 돼, 엄마. 도착.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켰어요. 오늘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원래 우리 집이 배달이 진짜 잘 되는데 엄청 오래 기다렸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안녕. 지금은 6시 36분입니다. 엄마랑 같이 일출 보러 가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어요. 도착! 지금 여기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여러분. 와, 날씨가 꽤 춥네요. 덤비랑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어. 이거 눈이 아니라 엄마 곧 있으면 얼음인데, 얼음 빙판길.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근데 지금 오늘 안개가 좀 많이 끼어서 말도 안 나와 지금. 못 볼 수도 있다고 막 사람들이 계속 웅성웅성 하는데 볼 수 있겠죠? 너무 추워. 담비야, 너도 춥니? 넌 안 춥지? 언니가 지금 엄청 두꺼운 담요에 널. 밤비 좋겠다. 진짜 따뜻해 보여. 여러분 이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딨지?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란이에요. 엄마 근데 보일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엄마? 지금이 7시 29분이에요. 지금은 48분. 이제 곧 있으면 50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슬슬 포기하고 있어요. 엄마도 오늘 안 뜰 것 같다고? 늦게 뜬다고요. 안 깼대. 집 가서 뜨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요. 지금 58분인데 와 진짜 딱 8시? 아 2분 후에 뜰 리가 전혀 없겠지?
아, 곧 8시야. 어떡하지? 계속 떠나셔. 그냥 아쉽지만 오늘 해는 못 볼 것 같아요. 25년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이런, 진짜 다들 가시고 계셔. 진짜 엄청 수두룩했거든요, 제 뒤에. 근데 다들 안 계시네요. 아, 진짜 살짝만 더 기다려보고 가야겠어요. 아, 저는 결국 상황에 못 이겨 적당한 합의를 스스로 보고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해 없는 새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엄마. 삼비도. 아쉽지만 해가 떴을 때 그때 따로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진짜 안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거 봐. 안개가 더 뽀얘진다. 어쨌든 아쉬운 대로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로. 그치, 왔다는 의미로 내년에 도전. 이렇게 보다니. 헐, 근데 이제 산에 가려진다. 아, 아까 집 돌아오는 길에 정말 잠깐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고 아쉽지만 이렇게 그래도 봤다는 거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따가 어머니랑 육지원 선배님께서 레베카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따 보러 가는데요. 그때 또 찍을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떡국과 어제 못 먹은 케이크를 먹을 예정이에요.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밝을 수가 있다고? 아하! 진짜 여러분, 와, 눈이 안 떠져. 잠깐만, 이거는 억울한데? 내가 너를 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나 잘 보인다고? 정말. 아, 눈이 안 떠져. 짜잔, 우리 엄마표 떡국. 아쉬운 대로 떡국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제가 떡국을 먹으면서 소원을 빌어볼게요. 소원 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참기름? 이 정도만 하면 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조금 쉬다가 지금 뮤지컬 레베카 보러 가려고요. 그 전에 케이크를 하나 픽업해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드라이버 엄마. 제가 브이로그 찍는다고 엄마가 운전해주고 계십니다. 레베카 처음이시라고요, 어머니? 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됩니다. 재밌게 보자고요. 바뀌어라! 오! 감사합니다. 네, 시속 50km. 짜잔. 너무 예쁘다. 안녕. 여기서 픽업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찍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픽업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다시 가고 있습니다. 레베카 보러. 레베카,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착. 와, 드디어 찾았어요. 아, 너무 황홀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박수 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황홀했고. 이걸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언니 왔어. 아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올라오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소감을 얘기하려고요. 오늘 1월 1일 저의 브이로그 진짜 엉망진창 쇼였죠. 제가 진짜 뭘 제대로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최대한 나의 순간들을 좀 잘 담아보려고 했는데 해를 못 본 게 진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집 돌아오는 길에 잠깐 봐서 너무 행복했고 맛있는 떡볶도 먹고 정말 너무너무 황홀한 라이브와 함께 와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내가 오늘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어머니랑 특히나 1월 1일에 이런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끔 초대해주신 옥주연 선배님에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진짜 좋은 공연, 너무 뜻깊고 황홀한 공연 저에게는 마치 훈장처럼 제가 평생토록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너무 다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랑도 너무 좋은 추억이 하나 쌓인 것 같아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1월 1일 새해 브이로그는 또 처음인데 잘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도 엉망이고 잘 찍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는데 해를 진짜 못 담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란이랑 밤비 인사하자. 우리 아란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밤비 일로. 우리 밤비 첫째. 우리 밤비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지금까지 청하의 1월 1일 새해 브이로그 새해 브이로그였습니다. 안녕. 알겠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